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경매입니다. 2022년 3월 30일에 고양법원에서 진행되는 소형아파트 경매물건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은 3호선 주염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염역의 대표적인 소형아파트 경매물건인데요. 자, 물건 소개에 앞서 최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용적률 완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 지역 또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먼저 확인해보고 본 물건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1기 신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연한이 준공 3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매매시장이고요.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 계획을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요. 자, 이런 방침에 근거해서 고양시 쪽에서도 2월 11일 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고요. 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는 발표를 2월 11일 날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61조 제1항부터 4호에 대한 부분이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자,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고양시 지역, 자, 용적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230%였던 일반 주거지역을 250%로 상향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3종 일반 주거지역, 대부분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아파트는요. 자, 250%인데 300%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상향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준주거지역인데요.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380%였습니다만은 400%까지 상향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자, 고양시 지역의 수익성도 개선이 될 거고요. 매매 가격에도 향후에 꾸준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정책 내역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현재 매매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물건 또한 이러한 기대감에 미추어서 추후에 가격적인 면 또는 임대 수익 부동산으로도 적합한 소형 아파트 경매 물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염역이고요. 주염역 인근에 중앙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두진 아파트입니다. 자, 두진 아파트는 두 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309세대 형성이 되어 있는 19평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인근에는 주옆 초등학교 바로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호수 공원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좌측에는요. 킨텍스 단지와 어우러져 있는 두진 아파트입니다. 자, 위성유도를 통해서 물건의 위치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산 서구 지역입니다. 일산 서구 지역은 3호선 대화역과 주염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요. 주염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두진 아파트 모습입니다. 자, 1기 신도시는 3호선 라인 대화역, 주염역과 자, 일산 동구 지역은 정발산역, 마두역, 백성역까지 이어지는 지역이 1기 신도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자, 주염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앞쪽에는 일산 호수공원 인접하고 있고요. 자, 자유로를 통해서 차량 진출입이 원활한데요. 자, 킨텍스 IC와 장항 IC를 통해서 두진 아파트까지는 차량 진출입도 원활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킨텍스 단지와도 인접하고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 두진 아파트의 모습이고요. 자, 인근 지역에는 주염역 인근의 다양한 상업 지역과 초중고등학교가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입지하고 있으면서 인근 상업지역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두진 아파트의 큰 장점이 있는 중소형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고양시 아파트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일산 서구 지역에 3월달, 4월달 진행한 아파트 경매 물건 4건의 물건도 동영상 후단부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동영상 후단부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개하는 주협동 두진 12단지 19평 9층 경매 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호선 주협역 인근 도보 5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64503의 1번 물건이 본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억 500이고요. 2021년 6월 달에 감정이 됐는데 현재 최저가 2억 500 신건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신건의 이 물건도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요. 추후 화면에서 매매 시세 확인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주엽동 강선마을 두진 12단지이고요. 1201동에 9층 남서향 배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실면적은 13.4평이고요. 분양면적은 19평형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에 고양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 자, 네이버 도면을 통해서 참조해서 12단지 19평대 내부 구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방 2개, 거실, 욕실 1개 구조인데요. 자, 복도식 구조입니다. 문 열고 들어오게 되면 작은 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거실 겸 주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도 한 개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내부에는 욕조도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자, 안방 겸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구조가 나오는데요. 자, 안방,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앞쪽에는 발코니 한 개 구조죠. 자, 남서향 쪽 배치, 대화역을 보고 있는 방향으로 전망이 튀어있는 배치가 나올 수 있는 경매 물건, 방 두 개, 욕실 한 개 구조의 복도식 경매 물건입니다. 자, 상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3월 30일 고양법원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본 물건 입찰 마감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고 개인 회사에서 경매를 신청한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3호선 주염역 도보 5분 거리고요.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5억 900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 22층 건물의 9층 남서향 매치인데요. 자, 베란다를 기준했을 때 남서향 매치가 나오는 경매 물건. 본 물건은 94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1기 신도시 가장 최초에 들어온 아파트 중에 하나의 경매 물건이고요. 자, 지역 난방 시스템이고요. 한 달 평균 관리비는 한 18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두개동 309세대 19평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두진 12단지입니다. 자, 낙찰 받게 된다면 경매 대출 가능한 금액은 무주택자, 실거주자라면 한 1억 6천에서 한 1억 7천 선 정도는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본 물건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주차대수는 463대고요. 가구당 1.5대가 가능한 단지의 경매 물건. 경매 진행되는 과정 보겠습니다. 신권 2억 500의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2022년 3월달 기준했을 때 주엽동 강선마을 두진 12단지 실입주할 수 있는 매매 가격 중요하겠죠. 확인해 보니까 한 2억 8,500에서 2억 9천 선 정도가 현재 나와 있는 매매 시세고요. 자, 전세는 2억 1천에서 한 2억 2천 선 정도인데 전세 매물은 한 건도 없는 전세는 굉장히 귀한 단지의 경매 물건이었고요. 자, 소형평수기 때문에 월세를 놓으실 분들한테도 적합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월세 시세는 1,000에 6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최저 금액 감정가가 2억 500이기 때문에 현재 이 물건 매매 시세 대비는 낮은 금액에 감정이 이루어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경매 신권에 들어가야지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적정한 낙찰 가격 분석이 중요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매매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매 시세를 기점으로 해서 참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12단지 두진 아파트고요. 자, 19평대 1201동을 기준해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자, 두 건의 물건인데요. 2억 8천에 9층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나와 있고요. 자, 3억대 나와 있는 물건도 확인이 됩니다. 자, 최근 매매가 된 실거래가 확인해 보니까요. 2022년 3월 2일 날에 22층이 2억 8천 9백에 가장 최근에 거래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단지의 경매 물건이었고요. 현재 KB부동산 시세 확인해보니까 하한가는 2억 4,500, 중가는 2억 8천, 호가는 거의 3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등기부 내역과 임차인 내역 보겠습니다. 현재 등기부 내역인데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내역들은 근저당 2건, 강제경매 2건, 압류, 임차권 등기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경매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총 합산해 보니까 4억 8천 선 정도가 총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내역이고요. 자, 매매 금액을 훨씬 넘는 금액이죠. 자, 낙찰을 받게 된다면 설정되어 있는 내역들은 모두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소유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2020년 6월 달에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6월 23일 근저당, 이게 말소 기준 권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임차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는 2015년 9월달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6월달보다 훨씬 전에 들어온 세입자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선순위 세입자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확정일자 받은 동일한 날짜 확인이 되고요. 자, 배당 신청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된 시점을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도 적법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총 보증금은 1억 3천이었는데요. 2년 후에 증액이 되면서 2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 총 1억 5천 보증금이 설정이 되어 있는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은 이제 배당을 받고 나가는 세입자로 확인이 됩니다. 현장 전경 보면서 본 사건 마무리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산 서구 지역 3월달, 4월달 진행되는 추천 4건의 물건도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진 12단지 아파트 단지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바로 상업지역 레이크타운과 연결되어 있는 두진 아파트입니다. 자, 강선로 중앙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버스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인근에는 다양한 상업시설과 아파트 단지와 어우러져 있는 중앙 대로변을 끼고 있는 경매 물건. 자, 주염역을 바라보는 쪽에서 바라본 전경인데요. 경매가 진행되는 1201동입니다. 앞뒤로 조망권이 튀어있는 배치의 경매 물건이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9층에서도 조망권은 많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주염역도 도보 5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자, 중앙로 바로 내려오게 되면 버스 정류장이 입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양시 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모든 버스가 이 중앙로 대로변을 통해서 서울 진출 및 고양시 지역에 전 운행하는 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면도로 쪽에서 바라본 전경의 모습인데요. 1201동 전경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경매가 진행되는 1201동입니다. 총 22층짜리 건물인데요. 그 중에 9층에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 입지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상업지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도 바로 1층에서 연결되어 있는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후면에서 바라본 전경의 모습인데요. 자,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복도식인데요. 1201동 들어오게 되면 9층의 복도 전경의 모습입니다. 복도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경매 물건. 자, 이상으로 두진 12단지 1201동의 9층 19평대 경매 물건 소개해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4건의 추천 물건 간략하게 확인해 보면서 자, 본 4건의 물건도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푸른 경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월 22일에 진행되는 물건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일산 서구 탄현동이죠. 탄현동의 현대 6단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한 매매, 전세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지죠. 그 중에 가장 작은 평수인 26평대가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방 3개, 욕실 1개 구조입니다. 자, 608동 7층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최저 금액은 2억 5,800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됩니다. 자, 3월 23일에 진행되는 물건. 자, 일산 서구 탄현동의 대표적인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고요. 고층 아파트입니다. 2700세대의 대단지 일산 두산 위브드넬리스의 경매 물건인데요. 자, 105동 30층 남서향 쪽에 한강을 보고 있는 전망이 뻥 뚫려 있는 배치에 가장 좋은 조망권을 갖고 있는 49평대 C타입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됩니다. 자, 감정가 8억 7,800인데요.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6억 1000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 현재 매매 시세는 거의 9억 선까지 나올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3월 30일에 진행되는 물건이죠. 일산 서구 주협동에 오늘 소개한 물건처럼 대표적인 주협동의 소형 아파트인데요. 강선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한양아파트 18평대도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천이동의 14층 경매 물건인데요. 자, 감정가 2억 1100 신권에 진행이 되지만 이 물건 또한 매매세는 거의 한 2억 8000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경매 신권에 들어가야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쓰셔야지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마지막 추천드리는 물건은 4월 5일에 진행되는 일산 서구 덕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덕이지근에 위치하고 있는 신동합 파밀리의 3단지 경매 물건인데요. 자, 신동합 파밀리의 3단지 49평대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됩니다. 자, 303동 22층이고요. 자, 감정가는 7억 8천, 최저가는 5억 4,600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도 진행이 됩니다. 현재 신동합 파밀리의 3단지 49평대는요, 매매 가격이 한 7억 2천에서 7억 5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건도 5억 4,600 이상의 적정한 금액이 중요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상의 4건의 간략하게 추천 물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고요. 아파트 경매 전문하고 있는 저희 푸른 경매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푸른 경매는 예약 상담제로 경매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치는 일산 호수공원 MBC 방송국 바로 정문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 상담하시고 좋은 물건 선별해서 경매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욱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